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시는 인터넷 성도 여러분, 바이블 사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바이블 사파리 녹화 배경은 참 때로는 초라하고 적막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역자들과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앉아서 드리는 저희 교회에 있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작은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께서 바이블 사파리 잘 애청해 주시고 은혜 받으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쓸 때 아무도 없이 적막하고 외로운 그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씨가 훗날 신약 성경이 되고 지금까지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줄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비록 바이블 사파리 녹화하는 현장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려고 앉아계신 그 자리도 어떤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예배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 이곳에서도 또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목소리는 후에 고백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시 좋은 친구인지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뿐에 아니어져 참되니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여 그 귀한 은혜가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이블 상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에 지치고 하나님 여러모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작은 골방에서 만나 주시고 어디서 이 말씀을 듣든지 동일한 역사와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인격과 하나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지치고 상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 시간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관종과 대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삶이 지치고 고단함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의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 성전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이블 사파리 2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바이블 사파리 21번째 시간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케냐에는 마사이족이라는 유명한 부족이 삽니다.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는 성인식의 사자를 용맹하게 사냥하는 부족으로 유명하죠. 이 마사이족들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고집하면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의 신화에 따르면 신이 자신들에게만 소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소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소가 있으니까 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 나라에 소가 있느냐? 우리 신이 우리에게 소를 맡겼는데 왜 너희들에게 소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축에 대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나이로비에서 운전을 할 때에도 길거리에 많은 소떼들이 길을 막고 건너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소들도 대부분 주인을 보면 마사이족의 것일 때가 많아요. 나이로비에 와서 살면서도 그러한 목축 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 도시에 와서도 이렇게 살까요? 바로 정체성 때문입니다. 마사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농도만큼 환경이 가진 억척스러운 힘을 이겨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게 하였고 그 삶의 태도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극복하고 돌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체성이 밋밋했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그 태생적 축복에도 불구하고 땅의 욕심에 끌려 소돔에 들어가서 패가 망신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땅이 가진 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땅에 동화되었습니다. 산상수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산상수훈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을 세척에 끌어당기는 땅의 힘을 오늘도 이겨내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사파리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목숨을 위해서 또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셔요. 이 말씀은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나요? 옷이 중요하나요? 음식이 중요한가요? 생명이 중요한가요?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존재가 소유에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옷이 몸을 위해 있고 먹을 것이 목숨을 위해 있음에도 몸이 옷을 위해 살고 목숨이 먹을 것을 향하여 끌려가는 존재가 소유에 붙들려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 중에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맹위를 떨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커피숍이 문 닫아도 스타벅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스타벅스에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자체를 소비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를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싶은 거죠. 나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야. 실제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스타벅스에 가서 자기가 커피를 마시면서 맥북을 딱 펴놓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느낀대요. 특별히 그래서 스타벅스에 창가 자리를 더 선호합니다. 그것도 창가를 바라보며 밖을 바라보는 자리. 왜일까요? 거기 앉아서 스타벅스 시켜놓고 맥북을 딱 열어놓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존재가 소유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 대학 시절에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중고 독일차 하나를 뽑아왔어요. 신학생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수업에 자꾸 안 오고 와도 계속 졸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독일차 중고로 산 거 카드값 할부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한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일하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입니까? 존재가 소유에 끌려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옷이 몸을 위해 있습니까? 몸이 옷을 위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가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웃겨요.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남들만큼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적어도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는 궁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남이 스타벅스 가면 나도 가서 그거 먹고 밥 한 끼보다 비싼 것을 사 먹고 앉아있으면서 그게 내가 뭐라도 된 거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추구하며 사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고 하늘의 가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소유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은 점점 땅의 역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요원해지고 우리 속에는 믿음 대신 염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도 갈망도 땅에 속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통해서 재물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경제적인 거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돈이라는 신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왜요?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흉내를 다 내거든요.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만족도 주고 나의 가치도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흉내를 이 돈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다 주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주제처럼 내가 만들어낸 그것에 내가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재물이, 돈이, 소유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염려에 대한 말씀도 앞에 말씀하신 재물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결국 뭘 갖고 온다? 우리 인생에 염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에 핀 꽃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창고에 먹을 것을 저장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냐. 저 들에 핀 이름 없는 저 들꽃을 보아라. 누가 입히고 꾸며주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그 들꽃보다 귀중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생각하신다. 저 들에 핀 들꽃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리시겠느냐? 너희를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는 얘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랍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다른 현대 번역본들에 보면 염려한다고 너희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해요. 저는 이 번역이 앞에 말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명되거나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소유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은혜로 받았거든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주는 유혹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 그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 보세요. 영생을 사모하고 평생을 경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결국 주님을 못 따라갔죠?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더래요. 재물이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요 없어도 근심이고 많아도 근심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코 돈이 얼만큼 있느냐 적정 수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재물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있으나 없으나 재물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만 재물은 결핍을 준다고요. 가져도 가져도 모아도 모아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재물이에요. 결국 평생을 거기에 종로로 타다가 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문제 속에서 아예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그래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원수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괴롭기 그지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살아?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오늘 말씀도 그렇죠. 당장 오늘 먹고 살기 바쁜데 나 사는 건 둘째치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럼 모든 경제활동을 내려놓고 감나무 아래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시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주실 때는 둘째로 하나님 차원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준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주실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실 은혜도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보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 월등히 기준이 높고
지키기 어려운 법 같지만 중요한 것은 100%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세요.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본질적인 질문은 뭐라고요?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예요. 다 못 지켜도 다 못 이루어도 다 못 해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주님의 기쁨이기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 찬양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 표현 다 못할 건 왜 표현하세요? 다 고백 못할 건데 왜 고백하세요? 다 알 수 없는데 왜 알려고 그러고 다 닮지 못할 거면서 왜 닮으려 합니까?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알고 싶은 것은 왜일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닮을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분을 오늘 한 걸음 더 닮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산상수훈을 대하면 태산같이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대고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높고 고상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길을 갑니다. 그 걸음을 걸어요. 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속하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읽을 때는 무심하게 들릴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리저리 재정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태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고 공중나는 새처럼 들꽃처럼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노동과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그러셨죠. 안식의 소명도 있지만 엿새 동안, 6일 동안 우리 뭐 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땅의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 살죠. 여러분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매이지 않고 소유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않으면 어느샌가 소유에 매여 염려하고 재물에 묶여서 근심에 빠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캐러 나가셨다가 사망하셨다는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있죠. 여러분 왜 조개캐러 갔다가 왜 돌아가십니까? 조개캐는 재미에 너무 멀리 나가고 물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더, 이것만 더, 이것만 더. 앞에 보면 더 좋은 조개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만 더, 이것만 더 하다가 어느새 보면 물이 허리까지 차 있는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조난당하고 사망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서 갯벌에 조개 캐듯이 노동하고 경제활동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는 기쁨과 재미가 있죠.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재물의 바다가 소유의 바다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 염려의 방향을 살펴보세요. 내 염려의 방향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재물과 소유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고민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삶을 바로잡는 거룩한 염려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근심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근심, 어떤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만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그 만나를 맛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과 소유가 주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비밀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Shadow. 주의 영광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계속해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이 깨어 하늘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 한 번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만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를 피리는 모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벌레 같은 이 몸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쓰던 곳에, 하나님 썩어질 곳에, 우리를 결국 해망으로 이끌 곳에 흔들려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커피 한 잔으로도, 시계 하나도, 옷 하나도, 차 하나로도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영광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썩어질 가치들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열등감 느끼고 다투고 염려에 빠져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하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